네,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를 한번 볼게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그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테스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1, 테스트 2 해서 바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메뉴, 파일 열기, 단축키 컨트롤 O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기 아이콘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일 목록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력장이라는 테스트 1 파일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 1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일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좀 넣고 싶어요. 뭐 작성자는 누구이고 이거는 무슨 주제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등록을 하냐면은요, 등록 정보는 파일 보시면 메뉴 중에 등록 정보라고 있어요. 등록 정보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테스트 1의 등록 정보 해서 요약 있죠? 제목 한번 입력해 볼까요? 2002년 가을, 한글로 바꿔야 되겠네요. 2002년 가을 체력장. 그 다음에 주제에다가 뭐 1학년 일반 거예요. 일반 만드니 해서 뭐 본인 이름 넣으셔도 되고요. 뭐 회사 학교 이름 넣을까요? 체력장이니까 뭐 우리 학교 해서 학교 이름 넣고요. 범주 키워드 메모 뭐 특이할 사항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정보가 입력이 되었어요. 등록 정보 넣으셨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테스트 2에다가도 한번 저 등록 정보를 좀 넣어볼게요. 등록 정보 메뉴에서 파일 등록 정보 해서 넣습니다. 2002년 12월 급여였죠?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할 때 꼭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탭 누르셔도 되거든요. 탭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요. 다시 위로 올라가실 때는요. 쉬프트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 다시 올라가요. 좀 편하죠? 단축키가. 이렇게 입력을 많이 하실 때는 단축키가 좀 편해요. 주제, 사원별,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만든 이는 그냥 놔두고요. 뭐 관리자, 뭐 경리과. 회사, 우리 주식회사 해갖고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정보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빈 그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이제 하나 정리하는 의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렀습니다. 새 워크시트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저장도 해보고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신체 검사표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신체 검사표 C1셀로 가서 신체 검사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번호, 이름, 키, 몸무게, 시력 한자를 좀 입력하려고 그래요. 입력하려고 하거든요. 좌라고 입력하고 한자키 누릅니다. 한자키 나왔죠? 그러면 우리 사용할 한자가 1번. 시력. 우. 한자키 누르시고 몇 번인가요? 보니까 여기 8번에 있네요. 8번. 그죠? 돼 있어요. 번호부터는 블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10행까지 입력을 하려고 해요. 10행까지 15, 24, 26, 28, 32, 33, 42번. 이름은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은 화면이랑 좀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이 되고 있나. 잘 그 셀에 들어가나 데이터가. 박수진, 고민지, 정은아, 양분석, 오명석, 키는 이제 숫자입니다. 126, 115, 109, 114, 168, 124, 120, 몸무게 38, 30,
29, 34, 30, 36, 30. 시력이에요. 0.5, 0.2, 0.3, 0.7, 1.5, 1.8, 0.8. 시력 0.8, 0.5, 0.7, 0.9, 1, 1.2, 1 해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다 입력을 했어요. 데이터가, 시트가 하나 마련이 됐어요.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합니다. 저장 단추 한 번도 저장 안 했어요. 저장 단추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뜨겠죠? 저장. 우리 아까 C에, C 폴더에 바로 했었죠? 한 수준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예, 여기네요. 그럼 여기다가 한글로 입력하셔도 돼요. 한글로 신체 검사표 한번 해볼까요? 신체 검사표 해서 입력한 다음에 저장 단추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죠? 저장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신체 검사표인데 이게 1학년 1반 거예요. 그러면 1학년 1반 해가지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가 더 생기죠. 신체 검사표 1학년 1반 거 해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우리 파일을 한번 닫아볼까요? 파일을 닫아봅시다. 모두 다 닫아볼게요. Shift키 누르시고 파일 모두 닫기 했더니 저장된 게 있습니다. 예, 모두 예, 모두 다 저장하겠습니다 해서 다 엑셀만 실행된 상태에서 모든 통합 문서가 다 닫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열기, 열기 아이콘 누르시고 검사표 한번 열어볼까요? 신체 검사표 하고 더블클릭하시면 돼요. 더블클릭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해보고 파일 삭제해보고 파일 열어보고 파일 닫아보고 이런 작업, 그러니까 통합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